네, 세 번째 퀴즈에 대한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6페이지죠. 3번. 어떤 거였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다음 시즌에 획득할 점수들, 매 경기마다 획득할 점수들을 합친 것과 곱하는 것과 중에서 어떤 수가 더 클 것인가? 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The chances are that dead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 보충어. 보충으로서 끝까지 하나의 줄이 와 있죠. The sum will be the larger number. 아마도 합친 것이 더 큰 숫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hance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왜냐니까, your team, 여러분이 선택한 팀이 will probably, 아마도 score, 점수를 가질 거예요. at least, 적어도 하나의 제로. 그러니까, 점수를 전혀 따지 못하는 경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제로, 하나의 제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ntire product 제로. 전체를 곱한 것들이 다 매 경기마다 획득한 점수들을 곱한 값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합계인 경우가 더 큰 숫자일라는 확신은 없죠. 왜냐니까 매 경기마다 점수를 계속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점수를 못 내는 경기가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the chances are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